장 호르몬은 좀 생소하시죠? 네. 정식 명칭은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호르몬 GLP-1이 이 위장관의 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위장관 운동이 느려지니까 섭취한 음식물이 배출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영상을 보시면요. 먼저 위장관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잘 빠지네. 저렇게 빠르게 빠르게. 이번에는 GLP 호르몬이 풍부한 위장관의 모습입니다. 천천히 간다. 쉬었다 가고 쉬었다. 이게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나도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같아. 빨리 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소화돼서 배출되기까지 15에서 24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위장관 운동이 느린 경우 2~3일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고요. 또 뇌에 식욕 조절과 관련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배가 여기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 호르몬이 포만감은 유지를 하고 식욕은 억제를 해주니까 그만큼 다이어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호르몬 역시도 중년의 고장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이런 호르몬 연쇄 고장의 결말은 바로 만병의 근원, 비만이죠. 근데 사실은 남자들도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왜 유독 중년 여성들의 호르몬만 고장나는지 너무... 맞아, 난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야. 중년 여성의 호르몬이 연쇄 고장나는 이유는 바로 환경입니다. 자, 환경 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잖아요. 우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지방을 축적시키고 근육은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아까 그만 먹으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 분비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렙틴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이 렙틴을 재기능을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렙틴의 말을 듣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렙틴 저항성을 위해서 렙틴 호르몬이 고장나게 되는 거죠. 또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 가족을 위해서는 요리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혼자 드실 때는 대충 맞아요. 밥에 그냥 빨리 막 후루룩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식습관도 호르몬 파괴를 유발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성 호르몬 감소처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빨리 먹기 같이 고치기 힘든 식습관이 이 호르몬을 고장나게 만들기 때문에 중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만의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호르몬 고장으로 비만이 된 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인공의 사연이 도착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함께 만나보시죠.